안녕하세요. 저희는 좋아하면 울리는 애 정가람 김소연 송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김소연의 마음을 잡아라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예. 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아, 그림하면 저죠. 그림하면 송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춤을 잘 추는 사람. 세 번째로는 좀 로맨틱하고 솔직한 사람이 누구냐를 볼 텐데요. 자신 있으시나요? 자신감이 떨어지네. 벌써부터? 그럼 지금부터 정가람 씨와 송강 씨 중 누가 제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정말요? 네. 2분 동안 제 얼굴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시작! 실사로 그려주세요. 뭐가 편하시겠어요? 제 마음대로 그릴 거예요. 네. 뭐가 됐든 그려주세요. 옆모습이에요? 네. 한번 봐주세요. 안 됩니다. 와우. 이게 뭐야? 잠깐만. 내가 이렇게 생겼어? 그림을 너무 못 그려. 앞머리 풀어 들어주세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아, 뭐야 이거. 네, 이겼다. 이거 이겼다. 이게 이겼다면 진짜 장난해. 저거보단 낫지. 자, 똑같습니다. 똑같대. 똑같대요. 나 지우가 할래. 머리 스타일이 길고, 네, 눈은 이제 초록초록.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옆모습을 그려봤는데 웃을 때 팔자주름과 이마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안지 아니냐고. 이마 똑같습니다. 진짜 이 오빠랑 얘기 안 할 거예요. 두 분 중에 꼭 뽑아야 돼요. 정가람 씨 득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시네요. 거의 나를 싫어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댄스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춰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정가람 씨 나와주시죠. 이게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성 시청자분들한테 그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향해 보여주시죠. 아,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가나명이 이겼습니다. 왜 나 바닥거려요, 근데? 와, 용태! 와!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춤춘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수줍은 듯한데 또 뭘 해요, 오빠는. 잠재되어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뻘쭘뻘쭘해서 안 할 줄 알았는데 뭐 리듬도 타고 막 멋있었어요. 내가 본 중 가장 멋있는 모습이었어요. 송강! 댄싱머신 송강 씨가 네, 아무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게임 저의 마음을 울리는 멘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이런 건 바로 해야 됩니다. 울렸다. 울렸다! 자, 저를 보세요. 내 얼굴 그렇게 빤히 보일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은데. 재밌네. 내 얼굴 그렇게 빤히 보일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은데.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소연아, 그림은 너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지만 너는 그림보다 한 만 배 더 이뻐. 춤도 잘 추고 웃을 때 너무 예쁘다. 울렸나요? 영혼 어디 계세요? 영혼 어디 계세요? 못하겠어요. 너무 억울하네요. 오빠 해주세요. 소연아. 아, 못하겠어. 내가 네 문자 씹으면 난 씹히고 네가 날 바람 맞히면 난 바람을 맞고 네가 날 차면 난 차이면 돼. 나한텐 그게 다 로맨스야. 너랑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어. 네가 내 문자 씹으면 난 씹히고 네가 날 바람 맞히면 난 바람을 맞고 네가 날 차면 난 차이면 돼. 나한텐 그게 다 로맨스야. 너랑 하는 거니까. 와, 울렸습니다. 영혼이 없네요. 마지막 게임에는 정가람 씨가 우는 걸로. 와. 네. 네, 가람 씨의 그림 너무 감사합니다. 이쁘죠? 네, 축하드려요. 아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 안녕.
좋아하며 놀리는 애서 진짜 커플을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